밀떡이다, 밀떡. 네. 저 양배추도 맛있잖아. 떡볶이 안에서 양배추. 치즈가 좋아. 어쩜 좋아. 저희가 시킨 게 또 차돌 떡볶이잖아요. 와. 와. 이건 떡볶이가 아니에요. 요리네, 요리. 네. 이야. 오, 떡볶이 그릇이 이렇구나. 일단 깻잎 들어가면 너무 좋아. 원래 모든 음식의 맛은 뭐든지 음식의 맛은 깻잎 한 장 차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 때 나 어렸을 때는 납작한 그렇게 더 좋은데 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거 한번 차돌 먼저. 떡볶이 양념에. 젠. 아, 쟤랑 저랑 고기랑 똑같잖아. 그럼 분식이 아니라 무슨 요리 같네, 느낌이. 야, 이거 맛있다. 차들박이랑 깻잎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 아니, 차들박이가 좀 느끼하잖아, 그냥 먹어. 근데 이 떡볶이 양념이랑 같이 파하고 깻잎하고 먹으니까 좀 뭐 다른 요리야. 야, 이거 분모자. 뭐야? 야, 이거 분모자. 뭐야? 분모자 떡볶이. 요즘에 요거 유행하지, 요거. 쪽쪽 빠는 거. 어떤 맛이에요?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들포들. 사이사이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 분모자가 조금 더 양념이 잘못 올라오잖아. 네. 그거 좋네.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진짜 한 입만 먹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에 있는 게 사실 순대나 아니면은 만두. 네. 만두. 납작 만두에다 그렇게 양념을 안에다가 채워가지고 그렇게 먹었지 우리는.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이제 주먹밥 한번 먹어봐야지. 야, 이 주먹밥도. 아, 여기다 한번. 고소하네.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떡볶이를 조금 자주 안 사 먹었던 이유가 하나가 극강이야. 그냥 순한 맛 아니면 진짜 매운 맛 이런 떡볶이밖에 없는 게 대부분. 아니면은 떡볶이가 너무 양념이 달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일단 좋아하는 맛 정도. 이게 달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이 먹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게 이런 파의 아삭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재미를 주네 정말.